안녕하세요.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드로리튬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KRM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이슈를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소개한 다음에 그 차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 동일합니다. 이 회사 역시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없이 경고를 드렸었죠. 관련된 영상들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하이드로리튬이 사실상 원래의 이름은 코리아 SE라는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나오는 흔들다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갖다가 우회상장식으로 진행을 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리튬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들어오면서 최대주주가 되고, 최대주주가 된 다음에 사명을 변경하며 리튬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전웅 박사를 끌고 왔던 기업이더라. 현재의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786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항상 말씀드리는 가족의 등에다 칼을 꼽는 것과 같은 행위인 난신적자와 같은 적자 회사를 매수한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라고 하면은 뒤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나락으로 가는 것은 순식간이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튬플러스 외 2인의 지분이 이제 채 10%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에 대해서 방어가 되지 않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너무나 좋은 회사라고 하면은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경영권 분쟁이 되는 회사들이 들어올 텐데, 고려아연처럼 그런 분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회사는 사실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겠죠. 최근에는 라온데브라는 곳에서 돈을 빌렸던 이 리튬플러스 최대주주가 반대매매 실행으로 채무상환 및 계약해지까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보 설정 금액이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조차도 막지 못한 상황인 거죠. 처음에 담보를 걸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110억 정도의 금액은 걸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더라. 그러다 보니 리튬포스는 동업자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전환세제 행사 및 보유직 매도에 대한 변경으로 모든 지분을 줄여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리튬포스가 전환사채권을 전환한 행사 가격이 3,304원이에요. 5,000원대 판 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미만의 가격에서도 던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더라. 파트너 관계에 있었던 이 회사가 손실을 보고 판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림짐작으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반대매매 났던 부분 반대로 장내 매수를 송정원이라는 분이 진행을 하고 있죠. 만주하고 있고요. 3,550원 정도의 가격대로 진행을 했다. 이 송정원이라는 분은 이제 경영 전반과 전략 기획을 짜시는 분인데, 리튬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반 전략 기획이 1어 1문학과가 진행을 하고 있는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주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3,550원 곱하기 만주 해봤자 3,500만 원 정도이니까 요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리튬을 처음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었던 22년 9월 30일, 여기서는 총 생산 인원이 47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년 6월 30일 현재에도 보시면 합계 인원은 4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리튬을 생산하는 일에는 사명만 바꿨을 뿐 여기에 있는 실제적인 연구진이나 그 외의 생산직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 회사에 대한 개선보다 등기 이사들은 1인당 평균 보수액이 1억 1천만 원씩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대로 이런 식의 임직원의 변화, 특히나 직원은 3명 정도 감소를 하였지만 등기 임원을 비롯한 사내 이사들의 숫자는 여기서 15명 정도 되었던 임원들이 어느 순간 7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공시 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 잘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7명에서 임원이 15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쨌거나 재무 상태표를 조금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금성 자산은 27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치고 부끄럽죠. 그리고 유동 자산은 그래도 55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요 부분 보시면은 전환사채 부분이 33억 정도가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174억에서 33억으로 줄었으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면 550억 정도 있는 거에서 부도날 일은 없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1년 전의 재무제표만 가져와 봐도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23년 11월 13일 날 전환사채 보시면 383억,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382억 정도가 있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조금 이따 차트에서 보시겠지만 1년 전의 주가는 분명히 지금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거. 그러면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지금이 10배 정도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10배 정도 되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과 그 다음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전환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받아줬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죠. 받아줬다는 말은 손실이 크다라는 이야기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리튬포어스 사업관계에 있는 같은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는 거의 비슷해요. 1783원으로서 시가총액은 훨씬 더 떨어진 645억이다. 역시나 난신적자인 기업이고, 여기는 그나마 보유지분은 조금 더 강하게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튬인사이트가 22%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자기업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경영권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과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죠. 전웅 박사가 나오게 되면서 변재석 단일 이사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 선임을 보시면은 신은숙님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인이 되신 분의 아내분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표이사를 하고 어머니 되시는 분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7월 10일자로 이렇게 전지윤은 역시나 그랬던 것처럼 보유지분 비율을 5% 미만으로 떨어뜨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주식 수량을 시장에 매도를 했는지 매수를 했는지 공시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게시판 글 보면 아직도 리튬 사업 언제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새만금에서 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는 게 맞겠죠. 이미 사업 파트너적인 부분은 무너졌고 그 다음 자금력 부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경영권 분쟁이 이미 일어났죠. 저들이 주장하는 전횡 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전웅 박사의 의견인 것 같아요. 전횡, 방만, 무능, 탕진, 저들이 지난 1년 경영 성과를 두고 수차례 전웅 박사에게 반복한 용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극적이고 선동하기 좋은 어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런 회사에 갔다가 리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자극적이지 않은 테마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주가가 6만원대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 금액으로 폭락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웅 박사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죠. CFO 및 내부 통제 감사 권한은 고 변익성 회장님과 각자 전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튬 사업에 대한 특정 성과를 과장하여 약속한 것처럼 주장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웅 박사의 특허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업과 테마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분명히 등락이 있었고 주변의 공시 내역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부분이지만 하이드로 리튬 또한 생산직에 대한 변경이 없었고요. 사업 파트너인 이 리튬 포어스조차도 여기 관련 직군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다? 쉽게 얘기하면 리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개의 상장회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세력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가 각각 나눠지면서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스로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리튬 플러스나 리튬 인사이트는 누군가가
전웅을 앞세워서 어떠한 조직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회사로 우회상장을 했고 이 회사 두 개는 리튬 테마를 탔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리튬 포어스는 원래 사명이 리튬 포어스가 아니었죠. WI라는 회사에서 어반 리튬으로 변경이 됐었고 그 다음 리튬 포어스로 다시 한번 단기간에 바꿨더라. 이 회사는 과거에 세력 지도들 여러 가지에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 AT 세미콘과 함께 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졌던 거죠. 그전 회사 이름은 프롬서티라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AT 세미콘은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M을 통해서 카나리오 바이오의 어떠한 제약적인 테마를 탔다가 이제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고 곧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회사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를 하겠다라는 과정 중에서 과연 전웅 박사님은 이걸 모르고 있었을지 그리고 이 테마에 엮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리튬은 정말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네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었던 이런 모든 회사들이 왜 거래 정지가 되고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분들이 증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많은 피해자들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만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제가 차트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검은색이 지금 이제 지옥으로 들어오는 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거의 명성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환사채가 거의 한 700억 정도 있었던 그 시점이 1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략적으로 요 부분에서 전환을 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죠. 대략적으로 요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35,000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차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주가에서도 거의 한 20배 정도가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차익 구간 동안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 집 잃고 가정 잃고 그 다음에 건강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전웅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왜 그 리튬 사업을 포스코가 아닌 이런 우회상장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궁금할 뿐입니다. 리튬 포어스 역시도 똑같은 회사죠. 이것 역시도 지금 보시면 동일한 기간에 테마가 엄청나게 타서 주가의 급등이 나왔던 기억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리튬 사업에 대해서 뭐 혹하게 했다,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조금 의문이 드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차트나 아까 있었던 하이드로 리튬의 차트나 똑같이 누군가가 시세를 주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는 것은 동일한 관점이고요.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파괴가 되었음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아직도 어떠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하거나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만 주식은 이제 앞으로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튜버들, 수많은 블로거들, 수많은 유사 투자자문에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고 여기서 추락하는 주가가 나왔을 때 모든 자신을 믿어준 가정을 뒤로하고 외면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저 주식 후견인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테니까 제가 경고드리는 회사들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쓸데없이 이런 거 까지 않는다는 건 최근에 올려드린 KRM 영상을 보셔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고요. 과거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돈은 주식이 아니라도 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행운과 안녕이 깃들기 바라면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시청하셔서 제가 경고드리는 종목들은 피해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